생활 영어 하루 10분씩 합시다. 그거는요, 영어 전공하신 분들 유튜브 가셔서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세대차별 한다고요? 아니 왜 우리 방송 왜 50대 분들이 점령했어요? 큰아빠 오셨어요? 작은아빠 안녕하세요, 파니입니다. 자, 오늘은 MBTI 검사를 같이 해보도록 해요. Let's go!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를 골라야 돼. 갑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니, 어렵지 않아.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약간 말이 어려운데? 맞죠? 그런 것 같아. 잘 잊어버리니까? 맞죠? 동의.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하면 참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밀어두고 나중에 대답해요.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막 난리쳐. 막 호들갑 떨어요. 그쵸?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제가 내성적이라서 다른 사람이 먼저 말 걸어줘야 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나진 않아. 비동의. 약간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비동의. 약간 비동의. 이 정도? 이 정도?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가끔 그렇지. 가끔인데? 어떡하지?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쌉동이라고? 아니야, 약간 그래.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 거의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난 죽겠는데요?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쌉동이.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맞죠? 완전 쌉둥이.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아니? 나는 기운 빠져. 아, 이제 다 끝났네. 기운 빠져.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쌉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말모. 어머! 허! ISFP래. 어머머머. 아, 뒤에 T는 뭐야? 아, T는 트랜스젠더야? ISFP 트랜스젠더? 어, 그럴싸군. 제 성격은 호기심 많은 예술가래요. 마음은 난 내향적이야. 맞아. 에너지는 현실주의형. 현실 중요하지 항상. 나의 본성은 아까 원칙 좀 좋아하긴 해. 맞아. 자아는 자기주장형보다 신중형. 뭐야, 그치, 신중하게. 아, 메일 주소요? 어, 그래요? 네. 뭐... I love pain 아니거든요? 저 고통 안 좋아하거든요? I love pain 끝났다 진짜. 모험가형에 속하는 유명인 케빈 코스너, 에이블 라빈, 마이클 잭슨, 브리트니 스피어스. 동양인님이 안 나와? 갑자기 영어로 바뀌었어. 영어 울렁증 있는데. 아까 메일 보내주신 거 읽어볼까요? 감정 기복 심하고 공감 능력 개점. 맞아. 모든 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룸. 귀찮고 뭐 요즘 딱 그래. 한번 필터면 제대로 알아. 맞아. 약속 취소되면 기뻐함. 막상 만나면 잘로. 맞아. 이건 맞아. 금방 지치는 것도 맞아. 하파진미 만나면요, 저 금방 지쳐요. 조용한 감정도 맞아. 갈등 진짜 싫어해요. 맞아. 눈치 많이 보고. 결정 못함, 이거 진짜 맞아. 거절 못함, 양보자람, 이거 나야. 바로 나야. 겸손한, 맞아. 인간관계에 신경 많이 쓰, 맞아. 자존감 낮고. 주변 분위기 따라가, 이거 100%. 맞아. 불평분만 쌓아두는데 표출은 잘 안 해. 맞아. 확실히 다른 성격형 읽어도 다 낫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어릴 적이랑은 나의 어떤 성향들이 바뀌긴 했어.